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4회 듣기 분석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실전 4-1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학생 자치회 회장인 소피아 브라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듣지만 여러분의 호기심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자치회는 매주 학교 뉴스를 방송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청취자뿐만 아니라 뉴스의 원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거나 더 알고 싶은 사건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동아리 기금 모금 행사나 학급 현장 체험 학습과 같이 어떤 것에 관한 뉴스라도 환영합니다. 학생 자치회실 앞에 제안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써서 상자에 넣어주세요. 저희는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이 알고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 실전 4-1의 소재는 학교 뉴스 제보입니다. 학생 자치회에서 매주 학교 뉴스를 방송할 계획이며 공유하고 싶거나 더 알고 싶은 사건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써서 학생 자치회실 앞에 제안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학교 뉴스를 위한 기사거리 제안을 요청하려고 입니다. 따라서 실전 4-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리.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잘 보냈어요. 저는 가족들과 캠핑을 갔어요. 당신이 캠핑하러 다니는 줄 몰랐어요. 캠핑은 재미있어 보이지만 저는 모기에게 물어뜯기거나 화장실이나 샤워실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까봐 걱정돼요. 동의해요. 밖에서 자는 것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가족 캠핑 여행은 아이의 심리 발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 유대감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이들은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요리함으로써 더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들은 함께 일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또한 아이들은 자연을 감상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와, 캠핑은 정말 많은 교육적인 이점이 있네요. 물론이죠. 저는 가족 캠핑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좋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 글 실전 4-2의 소재는 가족 캠핑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여자가 캠핑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남자가 여자에게 캠핑을 통해 아이들이 더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으며 자연을 감상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가족 캠핑은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족과 캠핑을 하는 것은 아이의 심리 발달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일러 씨. 안녕하세요 워커 씨. 제가 보내드린 초안 검토는 다 끝내셨나요? 네, 끝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수정되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English Grammar Workbook이라는 제목의 크기가 좀 더 크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크기를 더 키울게요. 또 다른 건 없으세요? 표지 디자인을 더 학구적으로 보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학습장은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거라서 그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제가 책과 연필 그림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되겠네요. 저는 또한
재학생들이 재수업 중에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뒤에 백지 몇 쪽이 포함되기를 원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하기 쉬울 거예요. 앞쪽에 목차를 추가로 해드릴까요? 그거 좋겠네요. 인쇄하기 전에 편집본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글 실전 4-3의 소재는 도서 편집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보낸 초안을 검토했는지를 물으면서 제목의 크기를 키우거나 표지 디자인을 바꾸거나 백지를 포함하거나 목차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인쇄하기 전에 편집본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여자는 그 학습장을 자신이 가르치는 교도학생들이 사용할 것이며 자신의 수업 중에 필기할 수 있는 백지 몇 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3번 도서 편집자와 교사입니다. 따라서 실전 4-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4-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빗, 우리 동아리 캠페인을 위한 포토존 포스터 디자인을 끝냈어. 좋아, 어디 보자. 나는 See the World라는 캠페인 제목을 맨 위에 있는 네모 칸 안에 썼어. 그건 아주 눈길을 끌어. 나는 네가 포스터 오른쪽에 넣은 지구 그림이 마음에 들어. 요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많아서 그것을 추가했어. 좋은 지적이야. 나는 네가 그 지구 위에 서로 손을 잡고 서 있는 세 명의 어린이들을 넣은 것도 마음에 들어. 나는 서로 심지어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제목 바로 아래 가운데에 꿀벌 세 마리를 또한 그린 거야. 멋지다. 그리고 포스터 왼쪽에 있는 별이 그려진 풍선도 좋아 보여. 눈에 띄게 하는 밝은 것을 좀 더하고 싶었거든. 정말 좋아. 사람들이 내 포스터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이 글 실전 4-4의 소재는 포토존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대화에서는 포스터 왼쪽에 별이 그려진 풍선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림에서는 풍선에 줄무늬가 그려져 있으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5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미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이해해요. 모든 장비가 준비되었나요? 네, 저는 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거예요. 노트북 컴퓨터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확인했고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는 다 만들었어요? 네, 메모리 스틱에 파일을 저장했어요. 하셔야 할 일이 더 있나요? 네, 온라인 세미나에 참가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며칠 전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참가 방법을 세미나 직전에 문자 메시지로도 또 보내야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거의 준비된 것 같은데요. 네, 만약을 위해서 예비로 관리실에서 태블릿 PC를 빌리고 싶어요. 지금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줄래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고맙기는요. 이 글 실전 4-5의 소재는 온라인 세미나 준비입니다.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인 남자가 만약을 위해서 예비로 관리실에서 태블릿 PC를 빌리고 싶다고 말하자 여자가 바쁜 남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해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태블릿 PC 빌리기입니다. 따라서 실전 4-5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4-6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웨이 카트 레이싱 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표 좀 사고 싶은데요. 1인당 $30입니다. 표를 몇 장 드릴까요? 성인 2명과 아동 2명의 표가 필요해요. 네, 표 가격은 성인과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이 같습니다. 9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탑승하지만 성인과 함께 카트를 타야 합니다. 알겠어요. 제 아들은 11살이고 딸은 8살이에요. 그러면 따님은 손님이나 다른 성인과 함께 타야 할 겁니다. 카트는 충분히 커요. 좋아요. 그럼 표 3장을 살게요. 지역 관광 웹사이트에서 받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총 가격에서 10%를 할인받으실 겁니다. 자동차 경주 이미지가 그려진 배지를 사시겠어요? 각각 2달러입니다. 아니요, 됐어요. 여기 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글 실전 4-6의 소재는 카트 레이싱입니다. 1인당 표 가격이 30달러이고 8살인 딸은 무료로 성인과 함께 탑승해야 해서 표를 3장 사기로 하였으므로 총액은 90달러가 되고 쿠폰을 사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배지는 사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지불할 금액은 1번 81달러입니다. 따라서 실전 4-6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7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독후감 대회 참가 도서를 변경한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독후감 대회 책 다 읽었니? 아직 아니야. 나는 다른 책으로 변경하기로 했어. 나는 내가 퓨처스쿨이라는 책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더 재미있는 주제가 생긴 거야? 나는 여전히 교육에 관심이 있어. 사실 그 책을 절반 넘게 읽었어. 그 책이 알맞은 주제 범주에서 벗어났니? 그렇지는 않아. 대회의 핵심어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와 관련된 어떤 책도 허용돼. 그 책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루했니? 아니, 그렇지는 않아. 사실 그 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 중 한 명이 쓴 거야. 그럼 이유가 뭐야? 그게 나와 같은 책을 선택한 다른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들어서 눈에 띄기 위해 러닝 이노베이션으로 바꾼 거야. 아, 그렇구나. 행운을 빌어. 이글 실전 4-7의 소재는 독후감 대회 참가 도서입니다. 여자는 독후감 대회 참가 도서를 절반 넘게 읽었지만 자신과 같은 책을 선택한 다른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들어서 눈에 띄기 위해 다른 책으로 바꾸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독후감 대회 참가 도서를 변경한 이유는 5번 다른 참가자들이 같은 책을 골라서입니다. 따라서 실전 4-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8입니다. 대화를 듣고 시에밤 행사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내가 속해 있는 글쓰기 동아리에서 시에밤을 개최해요. 올래요? 물론이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해요? 그린밸리 유스센터에서요. 우리가 행사장을 빌렸어요. 잘됐군요. 거기는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언제 시작해요? 오후 6시 30분이지만 오후 6시부터 간식과 음료가 있을 거예요. 좋군요. 입장료가 있나요? 한 명당 5달러이지만 제가 초대하니까 제가 당신 입장료를 낼게요. 오, 안 돼요. 제가 제 입장료를 낼게요.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 일정은 어떤 건가요? 동아리 회원은 각자 창작 시를 청중들에게 읽어줄 거예요. 청중도 자신들이 쓴 시를 공유할 수 있어요. 정말 근사해요. 시의 밤을 위해 시를 썼나요? 네, 마음이 들면 좋겠군요. 이글 실전 4-8의 소재는 시의 밤 행사입니다. 장소, 시작 시간, 간식 제공 여부, 입장료 다 언급되었죠. 하지만 5번 입장 가능 인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전 4-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9입니다. 유레카 사이언스 랩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레카 사이언스 랩의 수석 과학자인 데니얼 화이트입니다. 만약 귀하의 학교가 좋은 과학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우리 연구실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2022년은 저희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학교와 다른 교육시설에 재미있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주 전역에 120개 학교에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저희의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많은 공공도서관, 교회 및 비영리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중학교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저희의 모든 프로그램은 적정한 가격에 재미있고 쌍방향의 활동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일정과 가격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그곳에 있는 동안 저희 프로그램의 샘플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이글 실전 4-9의 소재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적정한 가격에 재미있는 쌍방향 활동을 제공한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할 자전거 헬멧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리사, 내 생일이 곧 다가오는구나.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니? 새로운 자전거 헬멧을 갖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좋아, 마음에 드는 것을 보았니? 온라인 자전거 매장에서 멋진 것을 몇 개 찾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먼저 어떤 색을 원하니? 제가 지금 분홍색 헬멧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색을 원해요. 흰색이 내 자전거와 어울릴 것 같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쓰는 헬멧이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인데 약간 꽉 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더 큰 것이 필요하겠구나. 네, 그리고 후미 등이 있는 것을 사고 싶어요. 밤에 탈 때 그게 더 안전할 거야. 이제 선택할 것이 두 개 남았어요. 하나가 다른 것보다 약간 더 가벼워요. 더 가벼운 것이 좋을 거야. 알겠어요, 아빠. 그걸로 할게요. 좋아. 지금 바로 주문하자. 이글 실전 4-10의 소재는 생일 선물로 사줄 자전거 헬멧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 헬멧 색깔이 분홍색이어서 다른 색으로 자전거와 어울리는 흰색을 선택했고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가 약간 꽉 끼는 느낌이 들어서 더 큰 것을 사기로 했으며 후미 등이 달린 헬멧을 선택한 다음 마지막에 남은 두 선택 항목 중 더 가벼운 헬멧을 선택했으므로 두 사람이 주문할 자전거 헬멧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1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1입니다. 이제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3번 I work only 4 hours a day. It's not so hard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짐, 너 요즘 매우 바쁜 것 같아. 응, 지난달부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매주 월수 금요일에 일해. 내 일정이 빡빡한 것 같구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니? 하루에 겨우 4시간 일해. 그다지 힘들지 않아. 이글 실전 4-11의 소재는 새로 시작한 아르바이트입니다. 남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바쁘게 지내고 있고 여자가 다소 걱정하면서 하루 근무 시간을 묻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I work only 4 hours a day. It's not so hard입니다. 따라서 실전 4-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2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빈칸에는 3번 No, there was never any privacy가 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에 있을 예정이야. 정말 나는 지난 학기에 그곳에서 사는 것이 싫었어. 오, 난 그걸 몰랐어. 내가 거기서 아주 즐겁게 지낸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거기엔 사생활이 전혀 없었어. 이글 실전 4-12의 소재는 기숙사 생활의 선호 여부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에 계속 있을 예정이라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기숙사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여자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남자는 여자가 기숙사에서 즐겁게 지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남자의 말을 부정하면서 기숙사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No, there was never any privacy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4-1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정답은 1번 I will do that. Could you call me when it arrives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전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네. 이 로봇 진공청소기가 있나요? 카탈로그에는 있는데 여기 이 매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 죄송합니다, 부인. 이 모델은 요즘 아주 인기가 많아요. 현재 재고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다른 비슷한 모델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더 들여오나요? 제가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몇 개 들여올 것 같아요. 그리 오래지 않네요. 기다려도 괜찮아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것이 도착하면 제게 전화해 주시겠어요? 이글 실전 4-13의 소재는 로봇 진공청소기 구입입니다. 여자는 구입할 로봇 진공청소기 모델이 재고가 없다는 남자의 말을 듣고 언제 더 들여올 예정인지를 물었습니다. 남자가 다음 주 화요일에 들여올 예정이라고 말하자 여자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말했으며 남자는 마지막 말로 오늘 주문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I will do that. Could you call me when it arrives?를 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4-1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일단 정답은 2번 I see, but I will never forget her kindnes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다링턴 경찰서의 사라 밀러 경관입니다. 다링턴 경찰서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경관님? 선생님께서 혹시 3일 전쯤에 지갑을 분실하셨는지를 확인하려고 전화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것을 찾았나요? 네, 한 여성분이 길에서 발견해서 저희에게 가져다 줬어요. 지갑의 색상과 재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짙은 청색 가죽 지갑입니다. 그 안에는 제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2장, 그리고 20달러가 들어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 저는 어떤 분이 그것을 찾아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내가 생일 선물로 제게 그 지갑을 사줬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경찰서 유실물 보관소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주신 여성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그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분의 친절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글, 실전 4-14의 소재는 되찾게 된 지갑입니다. 3일 전쯤에 지갑을 분실했던 남자에게 여자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분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유실물 보관소에서 지갑을 찾아가라고 알리자 남자는 습득한 사람의 연락처를 요청했고 경찰은 습득한 사람이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는 경찰의 말을 이해하면서 습득자의 친절함에 고마워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I see, but I will never forget her kindness입니다. 따라서 실전 4-1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브렌다가 마이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일단 빈칸에는 2번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use the stair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브렌다와 마이크는 영화관에 있습니다. 그들이 본 영화가 방금 끝났고 관객들이 영화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10층에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브렌다는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너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마이크가 덜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브렌다는 10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것이 운동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렌다는 마이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 글, 실전 4-15의 소재는 혼잡한 영화관 빠져나오기입니다. 영화 관람 후 몰려나오는 관객들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브렌다는 마이크에게 10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걸러 내려갈 것을 제안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브렌다가 마이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use the stairs입니다. 따라서 실전 4-15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6에서 4-17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통계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대로 옮겨가겠습니다. 정보기술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면서 통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 소규모 기업 운영에 관해 말하자면 사업주는 얼마만큼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통계 분석은 그 사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금융관리자들은 고도의 통계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은 통계 표본에 대단히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군대 신병 모집자들은 미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군에 입대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통계에 의존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통계학은 의학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과 훨씬 더 많은 것에 관여합니다. 이 글 실전 4-16에서 4-17의 소재는 통계학의 다양한 활용입니다. 실전 4-16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 수업 시간에 통계학의 기원과 역사를 학습했다고 말한 후 현재는 통계학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음을 각 분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통계가 도움이 되는 직업 Jobs in which statistics is useful입니다. 따라서 실전 4-16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7입니다. 언급된 직업이 아닌 것은 사업주, 금융관리자, 군대의 신병 모집자, 의학 연구원은 언급되었지만 3번 기상 예보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전 4-1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4회 RC분서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4-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건 씨께 저쿠아메 브라운은 귀사의 공기 필터 판매 업체인 필터스 포 올의 직원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동안 제가 귀하의 지난번 주문에 대한 청구서를 둔 곳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청구서 참조 번호에 대한 기록도 귀사에 누가 영수증에 서명했는지와 같은 다른 세부사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청구서 없이 기록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음 달에는 제 부서의 회계에 대한 회사의 정기점검도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귀하께 청구서 사본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능한 빨리 청구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101-345-3934로 연락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연락이 가능합니다. Feeders for All 영업부장 쿠아메 브라운 드림. 이 글 실전 4-18의 소재는 청구서 사본 발송 요청입니다. 주문에 대한 청구서를 분실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청구서의 사본 발송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주문 청구서의 사본 발송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4-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사라베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베스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를 캔사스에서 데려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람이 자신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숲 바닥을 때리는 짙게 드리운 차가운 비를 언뜻 봤다. 집들은 어디 있지? 어른들은? 누군가 나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녀는 달렸다. 그녀가 절벽의 앞쪽에서 구멍을 발견한 그 순간 벼락이 쳐서 백피트의 나무를 찢어버렸다. 둥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뛰어들면서 피하지 못하여 부주의로 이마에 부딪혔다. 그녀가 안으로 더 깊이 달려가던 중에 그녀는 두려움으로 인해 통증이 무뎌졌다. 둥글 바닥이 얕고 울퉁불퉁한 계단으로 되어 오르막인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몇 피트 더 깊이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다. 마른 모래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은 채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래를 손으로 움켜잡으며 그녀는 자신의 거의 완전히 부서진 영혼이
자신을 장악했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느꼈다. 이글 실전 4-19의 소재는 폭풍우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동굴입니다. 사라베스가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중에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른 모래를 발견한 뒤 안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라베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terrified, 겁에 질린에서 relieved, 안도하는 입니다. 따라서 실전 4-19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정이 잘못될 때 우리 자신을 실망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실망을 더 엄청나게 하고 정신적으로 더 유해하게 한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뇌에 우리가 학습 모드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얻는 우리의 주된 수학 중 하나가 단지 즉각적으로 성공하는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배움을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되도록, 가능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대를 재구성하라. 이 글 실전 4-20의 소재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필자는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주된 수학 중 하나가 새로운 지식일 것이므로 배움이 중요한 것이 되도록 기대를 재구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보다 배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1입니다. 밑줄 친 Decoding this more subtle aspect of the cityscap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자세히 본다면 여러분 주변에 숨겨진 디자인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 도시의 시각적 잡음의 불협화음은 중요한 세부사항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산산조각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로표시, 화재시 거주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 바깥면에 부착된 작은 구급상자, 그리고 단순한 장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벽돌 건물 전체를 하나가 되게 붙잡아주도록 작용하는 장식적인 조각이 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도록 끊임없이 도시의 모양을 고치는 것을 통해 쌓여만 가는 무수한 잡동사니도 있다. 도시 경관의 이러한 더 미묘한 측면을 해독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도시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단지 자신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 중 몇몇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 글 실전 4-21의 소재는 도시 내의 안전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주변에 숨겨진 디자인의 세계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산산조각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도로 표시, 화재 시 건물의 거주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구급상자, 벽돌 건물을 하나가 되게 붙잡아주는 장식적인 조각 등 도시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장치가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Understanding design details in cities that are meant to protect people.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의도된 도시 내의 디자인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전 4-2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2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모든 장애물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제력과 의지력이 학습될 수 있는지이다. 우리는 정말 때가 되면 단지 일을 갈며 기계처럼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답은 아마도이다. 비결은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 과학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가 수행한 공동 연구는
왜 특정한 행위가 선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자제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유혹을 참았던 때를 묘사하도록 요청받았고 그들은 그 후 즉시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제공받았는데 70%가 굴복했다. 그러나 또 다른 집단은 자신이 왜 유혹을 참았는지를 설명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69%가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들은 참는 것에 강한 감정적 가치를 두었고 이전의 유혹을 피하는 것에 이점을 인정했으며 따라서 참는 이유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자제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 글 실전 4-22의 소재는 자제력 강화입니다. 자제력이 학습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관하여 한 연구에서 이전에 유혹을 참았던 때를 묘사한 집단보다 이전에 유혹을 참았던 이유를 설명한 집단이 마음껏 빠져 즐길 수 있는 일을 더 잘 거절하였는데 그들은 참는 이유를 인식함으로써 자제력을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제의 이유를 인식하면 자제력을 높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환경에 해롭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직접 또는 세금 제도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세금과 달리 그것은 제품의 가격이나 구매 비용을 줄임으로써 장려책을 제공하며 흔히 재정상의 장려책이라고 불린다. 세금 우대 조치와 함께 그것은 천연 자원과 오염 통제에 관한 시장 실패를 시정할 경제적 장려책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 부담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분명히 보조금은 가격을 왜곡하며 생산자 이익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신흥경제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그것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실제 시장 수준 아래로 유지하면서 흔히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통제한다. 그러나 연료세 환급과 낮은 에너지 가격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자극하고 동시에 도로 교통에 대한 보조금은 정체와 대기 오염을 증가시킨다. 이 글 실전 4-23의 소재는 보조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조금은 천연 자원과 오염 통제에 관한 시장 실패를 시정할 경제적 장려책으로 고안되어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 부담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과소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Unintended side effects of subsidies on the environment. 보조금이 환경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실전 4-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4-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먹기에 대한 주요 규칙은 간단하다.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망하고 또한 여러분이 저녁 식사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은 곧 다시 배가 고프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먹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그것 음식 자체보다 음식을 만드는 데 엄청난 노력을 더 쏟아부어와서 그것 음식은 신체적 영향이라는 그것 음식의 주된 목적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 음식은 대단히 융통성 있고 신화의 범과는 원형. 예를 들어 현대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소비하려는 우리의 열망이 먹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만족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언하고 싶어한다. 예술 형태, 상업적 교환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체, 계층과 국민성에 대한 다수의 특징적인 표시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해서 우리는 먹기를 우리의 안녕의 필수적인 개념 및 감정과 같은 다른 것들도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지만 그것들 중 많은 것은 복잡하고 분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배고플 때는 음식에 집중하기 쉬운 것만큼
그것들에 집중하기가 분명 쉽지 않다. 이글 실전 4-24의 소재는 먹기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음식이 신체적 영향이라는 주된 목적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먹기가 우리의 안녕에 필수적인 개념 및 감정과 같은 다른 것들도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Eating is more than just filling our stomachs. 먹기는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실전 4-2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4-25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1970년과 2016년 사이에 증가한 안정적으로 유지된 그리고 감소한 5가지 야생동물 집단의 개체군 비율을 보여준다. 증가한 개체군의 비율은 파충류에서 가장 높았고 포유류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 둘 다 대략 50% 정도였다. 한편 감소한 개체군 비율은 양서류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어류, 조류, 포유류, 파충류 순이었다. 각 집단 전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개체군의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증가한 개체군 비율과 감소한 개체군 비율 사이에 차이가 가장 작은 집단은 조류였다. 반면에 양서류는 증가한 개체군 비율과 감소한 개체군 비율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감소한 개체군 비율이 증가한 개체군 비율의 두 배가 넘었다. 이글 실전 4-25의 소재는 야생동물 개체군 변화입니다. 양서류의 감소한 개체군의 비율은 58%이고 증가한 개체군의 비율은 36%로 58%는 36%의 두 배가 넘지 않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2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실전 4-26입니다. 아너드 메세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태어난 아너드 메세이는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최초의 유럽 대륙 골프 선수였다. 메세이는 캐디로서 자신의 골프 경력을 시작했고 당대의 여러 뛰어난 골프 선수들을 만났다. 1902년부터 그는 오픈 챔피언십에서 경기하기 시작하여 다음 20년 동안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1913년에 그는 두 국가, 미국과 프랑스 간의 국제 경기에서 미국에 맞서 4인조 프랑스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1911년에 그는 골프에 관한 최초의 프랑스어 책을 출판했고 그것은 1914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시 버든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메세이는 회복되어 수년 동안 높은 수준에서 활약했고 심지어는 1926년에 미국에서 열린 포썸 시범 경기에서 버디 존스를 이겼으며 1927년과 1928년에 스페니쉬 오픈에서 우승했다. 1930년대에 그는 모로코와 마라케쉬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 골프 코스를 재설계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20세기 첫 7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유럽 선수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 이글 실전 4-26의 소재는 아너드 메세이입니다. 아너드 메세이는 제1차 세계대전 시 버든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회복되어 수년 동안 높은 수준으로 활약했고 스페니쉬 오픈에서 우승하기도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제1차 세계대전 시 부상을 입어 선수 생활을 완전히 그만두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7입니다. Friends of Hotel Sunris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출 호텔의 친구들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큰 혜택이 제공되는 5성급 회원 전용 클럽. 저희에게 직접 예약 시 여러분을 회원 전용 혜택으로 즉시 연결해주는 온라인 포털 Friends of Hotel Sunris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회원으로서 최저 객실 요금, 객실 업그레이드, 객실 퇴실 시간 연장, 그리고 기타 특별 대우를 받게 되실 겁니다. 회원 혜택, 한 단계 더 좋은 수준으로 객실 업그레이드, 객실료 10% 할인, 저희 식당 이용 시 계산서 20% 할인, 세탁요금 10% 할인,
무료 식스와 무료 무선 인터넷. 주의사항, 객실 업그레이드는 객실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식당 할인 제공은 아침 식사, 미니바, 브런치 또는 어떤 특별 판촉 품목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 혜택은 호텔에 투숙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웹페이지에서 여러분의 회원 자격에 대한 전체 약관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세요. 이 글 실전 4-27의 소재는 호텔 회원권입니다. 식당 할인 제공은 아침 식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 시 회원 할인 혜택이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8입니다. 2022 MWRA Annual Poster Contest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MWRA 연례 포스터 대회 주제 STEM에 관한 모든 것 물 또는 폐수 분야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만드십시오. 자격 포스터 대회는 매사추세츠 수자원청 서비스 지역의 10에서 12학년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 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출품작 요건 포스터 크기가 8.5x11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품 1위 상품은 $100 상품권 2위 상품은 $50 상품권 3위 상품은 $25 상품권입니다. 마감일 출품작은 11월 11일 금요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조기 출품을 권장합니다. 제출 주소 매사추세츠 워터 리소시스 어토리티 2 그리핀 웨이 첼시 MA02150. 만약 여전히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를 주십시오. askandanswer@mwra.com 617-305-5646번. 이 글 실전 4-28의 소재는 포스터 대회입니다. 포스터 크기가 8.5x1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번 출품자 크기는 8.5x1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28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29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날지 못하는 것과 포식관계는 틀림없이 연관되어 있어서 포식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았던 섬이나 외딴 호수에 사는 새들은 날개를 사용할 주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날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수수께끼가 있다. 만약 포식관계가 제어수단이었다면 왜 대륙의 광활한 땅덩어리에 사는 몇몇 새들은 수많은 포식자들에 직면하여 제한적인 비행능력만 소유하는 단계에 도달했을까? 또한 왜 새들은 분명히 자신을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식자들이 있는 섬에서 날지 못하게 되었을까? 명백하게 새가 날아야 할 필요를 감소시키는 것은 단지 포식자의 결여 때문만은 아닌데 이는 아주 흔히 언급되고 있다. 포식 관계가 없는 것이 최적 조건이지만 어떤 새들에 대해서는 포식자의 존재조차도 날개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날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해서 그것들은 그것의 쓰임새를 잃어버려 왔거나 거의 잃어버렸다. 단 한 가지 가능한 결론은 비행불능 상태를 만들어낸 것은 포식자의 부족이 아니라 포식 관계의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 글 실전 4-29의 소재는 새의 비행 능력 상실입니다. 이번에 Y가 이끄는 의문문에서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문장으로 have에 연결되어 현재 완료 형태로 수로를 구성해야 하므로 reaching이라는 현재분사를 reached라는 과거분사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4-29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0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윤리 분야의 이론가들은 흔히 인간 이외의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과 인간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오직 후자만이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도덕성은 오로지 도덕적 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에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우와 토끼의 문제, 우리는 여우로부터 토끼를 구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레이건은 도덕적 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동만이 중요하고 도덕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우에게 할퀴어지고 상처입은 토끼의 고통은 아주 간단히 말해 도덕적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 또한 비판받아왔다. 네일 제미슨은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마틸다가 사람에게 공격당했을 때만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녀가 쓰러지는 나무에 막 부딪히려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론의 우스꽝스러움은 이러한 결론이 만약 우스꽝스럽게 여겨진다면 고통은 그 근원이 인간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어떤 타당성,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이글 실전 4-30의 소재는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윤리의 이중성입니다. A. 도덕성은 오로지 도덕적 행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에만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더래러 후자가 적절합니다. 더퍼머는 전자라는 뜻입니다. B. 앞 문장에 도덕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아웃사이드, 밖에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인사이드는 안에란 뜻이죠. C. 고통의 근원이 인간이 아닌 경우에는 돕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대해 이것은 그 근원이 인간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고통은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 디스컨클루전은 내용상 우스꽝스러운 것, 즉 리디큘러스니스, 우스꽝스러움이 적절하기 때문에 리디큘러스니스가 적절합니다. 벨리데트는 유용함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실전 4-3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1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4번 패러독시컬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복이 비교적 저렴해지고 점점 다양해지면서 역설적인 결과가 생겨났다. 더 가벼운 직물은 보온을 위해 겹겹이 더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것은 리본, 모자, 그리고 목에 두르는 스카프 같이 유행하는 조합과 액세서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무늬가 있는 목도리는 가난한 노동자와 영세 농민의 구매 범위 안으로 들어갔다. 구입 및 교체의 순환이 가속화되었다. 코트나 가운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사람들의 옷차림이 더 다양해지고 더 자주 바뀜에 따라 옷에 소비되는 수입의 실제 비율은 증가했다. 1700년에 프랑스 하인들은 수입의 10%를 옷에 썼다. 1780년 무렵에는 그것의 3분의 1로 증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자주 옷을 바꿔 입은 것은 아마도 도시 빈민들이었는데 비누, 세탁, 수선의 혜택이 없어 그들의 옷은 매우 빨리 낡아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글 실전 4-31의 소재는 의복 발전의 사회적 영향입니다. 의복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코트나 가운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사람들이 옷에 소비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아울러 빈민 계층이 소득에서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등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패러독시컬 역설적인입니다. 따라서 실전 4-3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에는 3번 The Law of Symbolism을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대중운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징성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것 상징성은 관료들과 학자들이 선호하는 정책 세부사항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분리된 언어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의 그들의 방식대로 맞서기보다는 자급자족과 독립의 추구를 강조하기 위해 소금 채취하기와 소박한 물레의 목화를 찾는 것과 같은 작은 개인적 행동으로 식민지 당국을 공경에 빠뜨렸다. 물레는 심지어 인도 국기의 초기 형태에도 등장했다. 만델라 역시 스프링벅 럭비 셔츠를 입음으로써 남아공 백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아파르트 헤이트의 핵심 설계자인 헬릭 버워드의 94세 미망인과 차를 마시기 위해 외딴 아프리카노 지역사회를 여행하는 등 아주 충격적인 행위에 재능이 있었다.
만델라와 간디 둘 다 겸손과 윤리적 고결이 무력이나 전문 지식의 과시보다 더 많은 정치적 정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글 실전 4-32의 소재는 지도자의 상징성 활용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소금 모으기와 물레질을 통해 영국 당국을 곤란하게 하고 만델라가 백인과의 화합을 위해 스프링복 럭비 셔츠를 입고 남아공 백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차 한잔 마시려고 먼 외딴 지역의 백인 지도자의 미망인을 만나는 것과 같이 지도자들은 상징성이 가지는 영향을 이해하고 활용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상징성의 역할 The Role of Symbolism입니다. 따라서 실전 4-3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4-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에는 4번 Associated with Hard Bargaining Overprice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상점과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무역료를 따라서 일어나는 교역은 흔히 가격에 대한 격렬한 흥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판매되는 상품들 중 많은 것들이 수작업으로 생산되고 품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시장 기준점은 광범위한 가격을 망라한다. 궁극적으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훌륭한 협상가인 상인이 경쟁자들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균등한 공급과 불균등한 수요 그리고 적은 수의 구매자와 판매자 또한 가격 변동을 야기한다. 강한 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또한 중요할 수도 있다. 결국 특정 시점에 특정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제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의 적정 가격은 내일의 적정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글 실전 4-33의 소재는 재래시장, 마을, 무역로 주변 경제활동의 특징입니다. 재래시장이나 상점과 또는 무역로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가격 흥정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Associated with Hard Bargaining Overprice 가격에 대한 격렬한 흥정과 관련이 입니다. 따라서 실전 4-3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빈칸에는 1번 Eating was shrinking into a function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절이 치면 사회적 행사로서의 식사는 사라지는데 이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TV 화면 앞에서 산만하게 식사를 하거나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채우거나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직장 주변을 걸어다닌다. 내가 미국에서 처음 가르쳤을 때 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피자와 핫도그를 들고 들어와서는 강단에 있는 사람 필자를 가벼운 호기심으로 응시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얼굴 속으로 채워넣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중에 동료들은 이런 행동은 대학의 기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다름 아닌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내면의 자신감을 의지하고 진지한 우정이 자라나는 사회적 쇄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미 젊은이들에게 미미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먹는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란 어린이 세대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관계 이외의 어떤 관계에서도 정착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질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해도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이 글 실전 4-34의 소재는 식사의 사회적 기능 상실입니다. 식사가 가진 사회적 기능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식사를 단순히 먹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Eating was shrinking into a function. 먹는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되고 있었고 입니다. 따라서 실전 4-3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식민지 시대의 사회 도서관은 유료로 책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순환 도서관과 얼마간의 경쟁을 경험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을 이루기에 충분한 독자가 있는 마을에 신문사, 서점,
커피숍에서 운영되었다. 순환 도서관 소유자는 보통 소장 서적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먼저 지불하였고 이를 도서나 기관 또는 둘의 조합에 따라 기꺼이 대여료를 지불하려는 누구에게나 대여했다. 수익은 순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가장 많이 순환되는 책들을 사들였다. 그 결과 그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독서 분야인 소설을 선호했다. 기본적으로 소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리라는 것이었다. 사회도서관이 보스턴 게제트와 같은 신문들이 자주 보도했던 로맨스, 살인, 교수형, 그리고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스캔들을 묘사하는 이야기는 피했던 것에 비해 순환도서관은 그것을 포용했다. 이 글 실전 4-35의 소재는 미국 식민지 시대의 순환도서관입니다. 미국 식민지 시대의 순환도서관은 유료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고 순환이 빠른 서적들을 선호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소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소설이 삶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인 4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전 4-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렌즈에 장난감 안경을 쓴 아이를 상상해보라. 어쩌면 나처럼 여러분도 한때 그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붉은 색조가 다른 색깔들을 흐리게 하고 물체의 스펙트럼에 담회색 빛깔을 입히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안경이 벗겨지면 색깔은 갑자기 다시 살아난다. C번 단락입니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보라. 태어날 때부터 정록 생맥을 가지고 있다가 정확한 파장의 색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을 쓴다면 어떨까? 그러한 교정용 안경은 실제로 존재한다. A번 단락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50대 남자가 색이 밝고 선명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생맹인 사람이 처음 그러한 새로운 안경을 썼을 때 깊은 감격으로 반응한다. B번 단락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며 서서는 녹색과 푸른색의 아름다운 대비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울었다. 그렇게 강렬한 느낌의 표현을 목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색채의 경이로움을 상기시킨다. 이 글 실전 4-36의 소재는 색채의 경이로움입니다. 빨간색 렌즈 안경을 쓴다면 보이는 모든 것에 빨간색의 색조를 주게 되고 안경을 벗으면 원래 색이 보인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에 이어서 그 반대의 경우 즉 생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원래 색조를 보여주는 교정용 안경을 써보게 하는 상황을 묘사한 C가 오고 그 다음에는 C의 마지막에 언급된 교정용 안경을 Such New Glasses로 받으며 생맹인 사람이 교정용 안경을 쓰면 느끼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 A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우에 다른 예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색채의 경이로움을 상기시킨다는 내용에 B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실전 4-3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지상주의가 올바로 이해하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간은 소비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C번 단락입니다. 소비와 욕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에브람 매슬로우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 단계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해서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로 나아간다. A단락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자부심과 지위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그가 자아실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기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매슬로우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욕구는 충족될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 B번 단락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단계를 올려 더 높은 욕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방식인지에 대해 논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체적으로 정확한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만약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극도로 피곤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교적인 생명체가 아니다. 이글 실전 4-37의 소재는 에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인간은 소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소비와 욕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에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유용하며 그 욕구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에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C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를 가진 욕구로 자부심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욕구 위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는 충족될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내용의 A가 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런 방식의 욕구 충족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실전 4-3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퍼블릭하우스 개념과 함께 자신들의 전통인 상인들의 그림 표지판을 영국 열도에 가져왔다.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그들의 일생을 비교적 작은 지리적 영역에 국한하여 살았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확장적 성향은 로마 관리들에 의한 감독과 그에 따른 여행을 요구했다. 이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영국에서 퍼블릭하우스의 개념이 생겨났다. 퍼블릭하우스는 그 이후로 계속 존재해왔고 영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퍼블릭하우스는 상업지형에 잘 확립된 부분이 되었다. 기록은 1393년 즈음에 잉글랜드의 법이 여관들의 표지판을 붙일 것을 요구했고 1419년 즈음에는 이 표지판의 크기와 배치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 실전 4-38의 소재는 영국 퍼블릭하우스의 유래입니다. 디즈 트래블러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어진 문장은 디즈 트래블러스가 로만 오피셜즈임을 알 수 있는 문장 뒤에 그리고 이후 퍼블릭하우스가 존속했음을 서술하고 있는 문장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38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4-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이 새로운 제품과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었지만 시장에서 그것들의 수용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대중의 취향과 열망을 알아내고 새로운 재료를 가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은 디자이너들에게 맡겨졌다. 그것은 어떤 때는 비교적 쉬운 일이었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반합성 재료인 셀룰로이드는 흑석, 산호, 상아와 같은 더 비싸고 매우 가치 있는 재료의 대체물로 쉽게 사용될 수 있었고 그것은 그런 것으로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실전 4-3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디자이너들에게 훨씬 더 도전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실 세기가 바뀌고서야 비로소 그 새로운 금속은 값싸게 생산될 수 있었고 요리 냄비를 위한 재료로서 황동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그것은 음식에 근접해 있어서 약간의 불신을 받았다. 20세기 양대전 사이의 기간에서야 디자이너들은 알루미늄 제품을 그 자체로서 현대적 물체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이 글 4-39의 소재는 신제품 또는 신재료 물질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알루미늄은 시장 적응에 더 도전적인 재료였다는 4번 바로 앞 문장의 내용에 이어 주어진 문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를 세기가 바뀌고 나서야 황동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예를 들어 기술을 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아울러 주어진 문장이 있어야만 4번 바로 다음 문장에서 2분 대내 진술이 타당성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4-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해 니체는 대부분의 개인이 결코 창의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다. 관습에서 벗어난다면 이웃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하며 현대인은 순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의 공장 제품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신을 권위의 원천으로 기대지 않고 개인은 여론이라는 형태로 타인의 권위에 복종한다. 니체는 그러한 사람을 자신의 천재성을 회피해왔고 지금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자신의 뒤와 온 주변을 남몰래 보는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현대인은 텅 비어있고 결국 그러한 사람은 잡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겉뿐이고 알맹이가 없으며 날가 빠지고 색칠된 옷 가방이며 두려움조차 그리고 확실히는 동정심도 일으킬 수 없는 치장된 유령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이 관습을 따름으로써 자신을 타인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 되는 것에 있다면 니체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대부분의 개인이 창의력을 기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실전 4-40 요약문 계속 이어집니다. A번에는 렉을 쓰고요. B번에는 오베이를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현대 세계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생각하고 행동할 때 관습과 여론에 복종한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없다. 이 글 실전 4-40의 소재는 니체의 현대인에 대한 비판입니다. 니체는 현대인이 여론의 형태로 타인의 권위에 복종하고 관습에 따르기 때문에 창의성을 기르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빈칸 A에는 렉이, 빈칸 B에는 오베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4-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1에서 4-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줄거리와 구성, 장르, 관습, 주제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성격 묘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대 미국 영화를 분석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라. 학생들이 영화 텍스트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시각적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는 독자가 된다는 것과 그들이 영화의 오락적 가치를 넘어 도덕적, 교육적 유혹성, 특히 영화 깊이 내재된 이념적 관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분석 기술을 발휘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강조하라. 그러한 강조의 더 큰 목표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텍스트로서 영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들은 대중영화가 사회적 논평, 분석, 그리고 비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영화가 문화적 매체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늘 하듯이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둘 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강조할 수 있다. 실전 4-41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D번의 Refused를 런드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영화를 사용하여 미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경쟁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이에 대한 세계관과 태도의 형성이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동질 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동질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해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기를 거부한, 배운 적이 없는 편견과 함께 자라왔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이 강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 기반을 넓히고 진실을 밝히고 대중 매체 묘사들의 잘못된 견해를 떨쳐버림으로써 그들 자신의 자아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글 실전 4-41에서 42번의 소재는 미국 영화를 이용한 교육입니다. 실전 4-41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들이 미국 영화를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내재된 이념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이를 해석하도록 가르치고 아울러 영화를 사용하여 편협한 문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The Core of an American Film Course, Challenging Cultural Biases, 미국 영화 강좌의 핵심, 문화적 편견에 대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실전 4-4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2번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질 집단 사이에서 삶을 형성해 왔다고 했으므로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편견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의 refused를 learned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4-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3에서 4-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필러 테일러 판즈워스는 1906년 유타주 남서부에서 그의 할아버지가 지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판즈워드는 파퓰러 사이언스와 과학서적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에 그는 이미 집안의 가정용 기기 대부분을 전기로 구동되도록 개조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자신의 화학교사에게 텔레비전의 대변역을 가져올 수 있는 해상관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설명했다. 실전 4-43에서 4-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D번 단락입니다. 21세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동안 판즈워스는 자신의 첫 번째 전자 텔레비전 송출에 성공했다. 계속해서 자신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면서 그는 자신의 발명 노력에 자금을 댈 투자자를 찾았다. 한 저명한 자산가가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 판즈워스는 그 남자에게 최초의 완전한 전자 텔레비전을 시연해 보였다. 그 자산가는 그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에 동의했다. 자신의 22번째 생일 2주 후 판즈워스는 커다란 획기적 발전을 이뤄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해상관이 마침내 전자 텔레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판즈워스의 사진을 일면에 대서특필했고 그의 혁명적인 텔레비전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으며 그의 해상관을 주부가 과일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범한 쿼트 크기의 병이라고 표현했다. 실전 4-43에서 4-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판즈워스가 자신의 성공을 즐기고 더 진전된 개발품을 계획하는 동안 거대 미디어 회사인 RCA는 전자 텔레비전을 만들려는 자체적인 노력에 좌절해 있었다. 중역들은 판즈워드가 다른 발명가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젊은 발명가를 보기 위해 그들의 텔레비전 최고 전문가인 블라드미르 즈보리킨을 보냈다. 많은 보도에 따르면 즈보리킨은 그 22세 청년의 환대를 분명 이용했고 판즈워드 연구소에서 발명품들을 3일 동안 자세히 살펴보았다. 판즈워드가 그에게 자신의 해상관을 보여주었을 때 조브링키는 감탄을 표했고 몇몇 목격자들은 그가 이건 정말 아름다운 기계야 내가 이것을 발명했더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실전 4-43에서 4-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판즈워드의 개방성은 그의 몰락의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즈버링키는 RCA로 돌아와 자신의 전자 텔레비전을 개발했다. 판즈워드가 여전히 그의 텔레비전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동안 RCA는 자사가 전자 텔레비전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판매 캠페인을 시작했다. 판즈워스는 RCA를 상대로 1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수년간의 값비싼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승소했지만 피해를 입었다. RCA는 그를 제치고 시장에 진출했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역사를 다시 썼다. 이 글 실전 4-43에서 45번의 소재는 전자 텔레비전의 발명입니다. 실전 4-43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등학생 시절 판즈워드가 텔레비전에 대변역을 가져올 수 있는 해상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A 다음에 한 자산가가 판즈워드의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에 동의했고 판즈워드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언론에 알렸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개발에 실패하고 있던 거대 회사 RCA가 빌라드미르 즈보리킨을 판즈워드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RCA가 전자 텔레비전을 만들었다고 발표하고
판지워스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C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따라서 글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DBC입니다. 따라서 실전 4-4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4입니다. 미추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C, D, E는 모두 판즈워스를 가르치고 B는 블라드미르 즈보리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4-4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4-45번입니다. 윗글에 판즈워스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RCA와 특허 침해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고 했으므로 판즈워스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3번 RCA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4-4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